자, 지금 저희가 온 곳은요, 네, 수덕사. 네, 수덕사에 부덕정식을 먹으러 왔습니다. 부덕정식을 먹으러 왔는데, 그냥 이게 기본적인 지금 반찬이에요. 부덕정식을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찬인데요. 물고기도 나오고 된장찌개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비빔밥을 시키면 또 이렇게 나오고요. 그냥 여기 있는 걸로 비벼 먹게끔 오치기 되는 거예요? 이거는 이제 육전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요, 우리가 도덕정식을 시켰지만은 밥을 좀 두 배 먹게끔 좀 해달라고 했어요. 이건 이거 나름대로 좀 두 배서 먹을 거예요. 그리고 도토리 저 이거 도덕 정식을 시키면요, 밥 자체는 또 저게 저 뭐죠? 네, 돌솥밥으로 해서 네, 또 나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기본적으로요, 또 이렇게 나와요. 혜인이 어제 그 떨어지는 거 봤을 때 뭐 손도 먹어야 되겠나? 언니 죄송한데 이거 물 좀 더 주시겠어요? 고맙습니다. 드시면서 참 부족한 건 더 드릴게. 말씀하세요. 네. 오셔서 잘 드시고 가야죠.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거는 숭늉을 만들고요.
아유, 발라주는 거 많아. 아이고. 엄마. 엄마. 두부 좀 주세요, 두부. 제가 먹겠다. 라고 보면 되죠. 김치랑 먹을지 언제? 네, 김치로 안 먹어. 끝까지? 야, 된장찌개 남매워. 생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버섯 이렇게 버섯 나오거든요. 큰 애가 무려 두부에 볶음 김치. 아, 뜨겁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이거 먹었잖아. 이거 뭐 내가 다 먹었는데 뭐.
자 이제 말부리는 누른바 원래 옛날에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한판에 양배추를 우럭 이거 완전 좀 이쁜 아 이게 물이요? 너무 올려놨고 이게 자고수님이요 잔소리야 아이고 반갑네 얼굴 때 좀 돼요 예 울죠 여자들 잘해야지 마이너 부드럽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방송은 네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